거 들고 와가지고 트럭판에서 뭐 쉬고 계신 거 꺼내는 것도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기를 세 대를 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신 분, 중개인, 돈을 받아가실 분 세 명이서 같이 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는 그냥 쉽게 배팅해도 되려고 할 정도. 정말 배팅처럼. 10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이 하나 빠진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뭐 한남도 농사 이쪽도 아파트만 뭔가 빼면 1년, 2년만 투자해도 거액을 줄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억 단위에. 근데 쇼핑차 오시는 분들 다 쇼핑도 그만 쇼핑 특징이죠. 요즘 외국인들에게 K-POP과 K-드라마뿐만 아니라 K-부동산도 인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POP과 K-드라마가 인기인 건 잘 알겠는데 K-부동산, 다시 말해서 한국 부동산이 인기다. 이건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일이 무척 늘었다는 말인데요.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손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주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토지나 아파트 투자가 많아서 실제로 제주도 부동산이 폭등했던 게 한 3, 4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판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돈은 서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투기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서울 반포에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서초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중국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들은 뭘 많이 하던가요? 아파트 많이 샀습니다. 아파트 민간은 거의 10년 전부터 제가 샀어요. 최근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마포의 한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면은 몇 몇 부동산을 사. 여기 마네프가 최고에 있어요. 여기서 38년대 여기 사는 거. 강남권에 이어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대표적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진모 씨가 이 아파트를 32억 4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파트 매입 당시 그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29살이었습니다. 20대 중국인이 어떻게 국내의 고가 아파트를 산 걸까?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네.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대신해서 한번 의사를 여쭤봐 주시는 것도 혹시 안 될까요? 진모 씨의 중국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분은 한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중국 분이고. 진모 씨는 SNS에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고급 아파트의 내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강과 서울 숲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서울에서 고급 주택을 사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의 아파트가 4개월 만에 10억 올랐다는 글도 써놨습니다. 그 말은 사실일까? 인근 부동산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한 42억. 1년 사이에 10억 정도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무슨 아파트도 뜨고 10억 올랐대. 그리고 이거 내가 아파트가 10억 올랐대. 40평대 아파트도 10억 올라요.
취재의 결과 아파트값 32억 4천만 원 중 진 씨가 낸 돈은 약 7억 원. 전체 가격의 22%에 불과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산 아파트는 1년만 보유했을 뿐인데 시세가 10억 원 올랐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핫플레이스를 지나서 홍익대 근처 상수역까지 중국인 건물주 한둘 찾는 게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근데 저쪽에 막 가방에 계약금 저 흥분돼 가갖고 불러오게 갑시라고 무조건 사장이 하자. 차에 청구는 계약금 신청해서 카페 같은 거 산다 계약한다고. 중국분들이? 네. 중국인 건물주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남동이 막 뜰 때 그쪽으로 많이 샀다고 부동산들이 조사하고 샀다고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스타일이 있더라고. 대로 낀 거, 호로 건물, 아니면 덩어리 크게 된 거 뭐.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흰색 4층 상가주택. 지난해 한 중국인이 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건물 매입 당시 중국인 김모 씨의 나이는 39살. 그는 건물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채권 최고액이 약 14억 원. 그중 실제 대출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건물 가격의 78%에 달합니다. 중국인 김 씨의 돈은 3억 1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의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지역을 탐문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팔았네요. 보니까 4월 달에 24억 8천에 거래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거래가 됐어요? 네. 그때? 네, 4월. 야, 그러면은 10월 16일 날 사서 지금 4월에 팔렸다고요? 네. 8억 8천. 중국인 김모 씨는 건물을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해서 팔았습니다. 6개월 만에 무려 8억 8천만 원이나 높게 판 것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김모 씨가 건물을 높은 가격에 잘 팔았다며 그의 안목을 칭찬합니다. 사실 편인데 24억이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돼요. 투자로는 괜찮아요. 투자 가치는 많아서 이쪽부터 3년도까지는 어디든지 다 괜찮다고 가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투자하시고 있고. 중국인 김모 씨는 어떤 사람일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추소문 끝에 중국인 김모 씨를 아는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분은 경매도 잘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매로도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동산 통해서 사기도 하고 임대 사업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장모 씨는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건물 세입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건물 혹시 그 중국 분이 구매를 하셨다고? 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중국 분이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 인근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아,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제일 많이 없는 곳 중 하나예요. 얼마 의뢰됐다고? 78억이요. 88평이네요. 사실 80% 정도 받았잖아요. 잘 받으면 그렇게 나와요. 아마 한국분들 해주는 최대한으로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주택은 대출이 어렵지만 서울대 건물 대출 불편하지 않아요. 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중국인 장모 씨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 가격 78억 원 가운데 약 76%, 59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자들이 알려준 것이 또 있습니다. 싸게 사신 거죠? 싸게 산 거예요? 싼 정도가 아니지. 8,800원 입장인데. 저희가 그 땅 안값이 지금. 밑에가 이런 기체, 이런 기체인데 8,800원. 이 은행 하셨으면 수익률 나오실 거예요. 잘 산 거죠, 한마디로. 중국인 장모 씨가 건물을 싸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아, 급하게 나왔어, 싸게 산 거. 직매로 나온 거예요? 네, 10억 싸게 산 거예요. 거기 그런 날짜 정보를 어떻게 외국인이 알아요? 아,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니까요. 건물 등기부 등본에 적힌 장모 씨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가 사는 것은 송도 신도시 한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입니다. 2019년 그는 이 펜트하우스를 36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면적은 약 296제곱미터로 90평에 달합니다.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맞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랜드 금성국인데요. 저희가 혹시 한국의 부동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오늘 TV보다가. 아, TV보다가. 그냥 여기 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 네. 성문이 그렇고. 아, 그 사례를 아, 거기서 보고 오신 거예요? 아, 원래도 한국어를 잘 사용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한국 산지 오양했어요. 우리는 외국에 살다가 고향이 중국인데 거기보다 면적 교육이 나고 하네. 저희는 처음에 왔다가 진짜 임신해서 아래 살다가 좀 작으니까 위로 여기 이탈해가지고 위로 이사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에겐 집이 한 채 더 있었습니다. 3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중국 교포 장모 씨. 처음에 같은 동에 약 44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7개월 뒤 펜트하우스를 한 채 더 매입한 겁니다. 이태원 건물까지 포함하면 총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 중입니다. 건물에 정착하려고 장모 씨는 지난해 금매로 나온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리모델링한 뒤에 팔기 위해 내놨다고 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단지 살려고 그렇게 했나? 벌써 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우, 방이 뭐예요? 20억 이상 더 받으시.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에 외국인이 매입한 상가 주택이나 주택은 1,793건. 이 중 39%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 4주택 이상도 65명이나 됩니다. 그건 매우 상징성이 큰 행위입니다. 국내 투기꾼만이 아니고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동산에 돈을 내는 사람, 내는 외국인들은 저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공격적으로 부동산 사냥을 시작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40년 넘게 서울과 수도권에 살아온 저보다 오히려 국내 부동산을 더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앞서 온 중국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체 가격의 약 20% 정도만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사람과 투자한 돈보다 많은 시세 차익을 올렸고요. 그중에서 중국인 건물주 두 명은 꼬마 빌딩을 산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뒤에 팔아서 단기 차익을 올리는 방법까지 똑같더군요. 네. 중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고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어디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 알아봤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직접 담당해봤다는 20여 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금을 가져온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어떤 분들 정말 금을 가져도 되냐고 하는 분도 계시고 5만 원권이 이제 나오면서
뭐 거의 뭐 테니스 가방 같은 그런 가방에 이제 뭐 다 넣어서 가져오죠. 두 개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돈 뭉치를 싸들고 올 정도로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중국인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는 분들은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개수기 같은 거. 개수기를 세 대를 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신 분, 중개인, 돈을 받아가실 분 세 명이서 같이 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기계도 정말 뭐 1년에 한 대씩 바꿀 때가 있었고 그랬어요. 실제 아파트를 매입할 때 현금으로 거래한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정모 씨는 서울 논현동에 이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하나 없이 13억 2천만 원 전액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냈습니다. 2019년 20대 중국인 정모 씨도 서울 광진구에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했는데 그 역시 전부 현금으로 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도 중국인들의 현금 거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쭤보려고. 뭐 그런 거야 뭐 다 하지 뭐 다 알아봐야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부담을 하니까. 중국인들은 부동산 투자 규모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살 때의 그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약까지의 그 진행 상황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하거든요. 10억짜리면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고민 좀 해볼게요. 길면 한 달까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10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이 하나 빠진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얘네의 자금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금력보다 커요. 중국 은행에 넣는 거, 중국 부동산에 넣는 거보다 이익이 크니까 오케이. 시세가 30억인지 뭔지 상관없어. 시세보다 뭐 몇 억 올려도 10%에서 15%까지는 물어보질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디서 한국 부동산 정보를 얻는 걸까? 중국 SNS를 살펴봤습니다. 이분 옷 샀네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008년에 한국 왔고 오자마자 국내에서부터 중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나 건물을 거래한 경험을 SNS에 상세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방배동, 한남동, 논현동, 평창동. 중국 부유층의 SNS 계정도 눈에 띕니다. 아까 이 언니, 큰손 언니. 그래서 여기 뭐 도산공원.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봤던 부동산 매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5월 초에 계약을 끝났대요. 어디에 샀냐 하니까 한남동 그 주 거리에 위치한 건물. SNS 댓글을 통해 한국 부동산 거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대치동을 더 생각하고 왜 이 아파트를 안 샀는지 후회한다. 지금은 이 3배나 다 올랐다. 강남의 학군 좋은 아파트는 3배 올랐다는 글도 보입니다. 여기는 세금 문제. 세금 문제를. 2021년 달라지는 한국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부터 한국 종합부동산세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돼 있습니다. 많이 쓰는 한국 부동산 용어를 설명한 글도 있었습니다. 숲세권, 네. 숲세권, 공세권, 학세권, 초품화, 물세권. 3기 신도시, 신혼부부 청약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 임대만 됩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값이 급속도로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켜보신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최근 부동산이 이랬대더라. 그럼 요거 한 1년, 2년만 투자해도 거액을 줄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억 단위에 이런 단위의 돈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게 유인이 되는 거죠. 내가 10억 넣고 미니건물 샀는데요. 저 지금 40억 벌었어요. 월세 얼마나 나요? 라고 떠들기 때문에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억 넣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100억 넣으면 어떻게 돼요?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는 게 세대원 기준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가족 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어놓지 않게 되면 가족 관계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부부가 설령 와서 집을 따로따로 사고 따로따로 팔아도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국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세금을 내게끔 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대출 비율이 까다롭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 그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외국 투자 부동산 투자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별로 1년에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0만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돈은 어떻게 보낼까?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사이트에는 한국 부동산을 홍보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로 전화해 문의해봤습니다. 我在五八通讯里边看了那个一个韩国的房产信息，然后就想咨询一下。我个人觉得就是靠近那个汉江，江北或者江南，就是可以看见汉江的地方。 反正而且周围有小区的地方，它甚至空间会很大。对，这个是可能一年超不了5万美元。那我想，除了中国大陆以外，比如说香港、澳门、台湾，或者是其他的国家，有没有户头？或者是您去那个香港开一个户头，个人名义的户头，然后把钱转到那里，从香港再打到韩国这边。 홍콩처럼 상대적으로 외환 거래가 용이한 제3국을 거치는 송금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문의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증 증명서만 발급해오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며 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땅을 살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들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분들이 아파트 투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 다 누가 하겠어요? 중국분들이 뭐 혼자 산 건 아니고 다 한국 중개업소에서 법인에서 다 진행한 거라고. 많이 샀어요? 많이 샀잖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다 팔아치운 게 누구겠어요? 중국 쪽이잖아요. 저희 그룹 자체 변호사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이 매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법인에 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예요.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 가격 기준 최대 0.9%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계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고.
해보셨구나. 고객님들이 많이 이게 원스텝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건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도 연결돼 있는 곳, 법무사도 연결돼 있는 곳, 그다음에 은행 지점장애인들도 연결돼 있는 곳, 그다음에 건축을 뭐 하신다 그러면 건축사도 연결시켜드리고 관리업체에서 사후 이제 건물 관리까지 그게 다 한 이제 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몇몇 부동산에서는 대놓고 불법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통장에 잘 입금을 해놔야 돼요.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페이스컴퍼 제가 만들어서 사업 실적을 만들어놔야지 여기서 세탁을 좀 시켜야 돼요. 서류상 가짜 회사를 만든 뒤에 사업 자금을 위장해 돈을 들여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쉬워요. 외국인들한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가짜로 페이퍼 컴퍼니 열어가지고 하든 어떻게든 다 통과가 되거든. 그거 아무리 거짓말로 해도 실조사가 없어. 서울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올해 초 평당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8명의 외국인이 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19년 30대와 20대 중국인이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전보다 5억 5천만 원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자 두 달 뒤 아래층 매물도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두 중국인이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세대의 아파트가 원래 34평짜리가 10억이었는데 어느 날 한 개가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99개의 아파트는 10억짜리일까요? 12억짜리일까요? 천채 중에서 한 채만 12억에 매매가 되더라도 전부 12억이 되는 거예요. 단 1% 이하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 시장을 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남는 겁니다. 거래 사례가 주변 지역에 또 역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 부동산 시장에 교란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성기현 PD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저희 혹시 여기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맞아요. 계시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 세입자세요? 네. 아. 중국인들의 행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인 두 명도 불법 자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불법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죠. 환치기라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외국환 업무 지급 기관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 포착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중국인 두 명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 돈을 환치기 조직에 건네주면 환치기 조직은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이를 한국에 있는 환치기 조직원에게 전송한 뒤 현금화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조달한 17억 원으로 아파트를 산 겁니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500명을 수사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해외로부터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결과 불법 행위를 한 외국인 61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55채, 금액은 840억 원에 이릅니다. 적발된 외국인 61명 중 34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도 환치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한 2년 전쯤에 돌이 부었어요. 젊은 애들도 돌에 뭐, 뭐 10몇억 되는 돈이 어디 있겠냐 했더니 그 자기 어떤 회사인데 부동산회사인데 비자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환치기 주의로 빼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산다. 가격 불문하고 뭐 저만 놓고 괜찮으면 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지. 나 뭔지 잘 몰랐지. 뭐라고 소문이 나고 환치기 정도 한다고. 2018년 30대 중국인 사모 씨가 여의도에 이 아파트를 11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5억 원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겁니다.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증여세, 외국에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돈 또는 외국에 있는 어떤 소득, 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또 과세당국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11억 4천인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한 20억 정도. 그게 또 올랐으니까 이거 또 더 돈 벌었지 이거. 3년 만에 아파트 값이 8억 원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환치기 금액이 25억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처분에 불과합니다. 사모 씨는 많아야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중국인도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인 박모 씨가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8개월 만에 약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쪽 소리는 얼마나 해요? 국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박모 씨의 남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걸려도 벌금이지 뭐. 뺏기는 거 있잖아, 부동산을. 나는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게 멈춰져서 고마워요, 사실은. 이거 사실 코로나 제재 끝나고 외국인들 다 일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화교들 들어올 수 있게 놔두면 이거 확 올라가요. 이 지금 이 부동산 지금 이거 아파트값 비싸고 건물값 비싸고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요. 지난해 외국인들은 서울의 어느 지역 건물을 주로 거래했을까요? 지도에 표시된 구로와 영등포, 그다음에 종로,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고 판 상위 5개 구입니다. 그중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바로 강남이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한 지역은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매한 아파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또 그곳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통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출된 서울 지역 외국인들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로 매입 현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아파트는 어떤 곳인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딱 답이 나오네.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
뭐. 이거 다 재건축이잖아. 딱 보면 숫자가 딱 두 자리 넘어가는. 그렇지, 딱 재건축적이라니까. 아, 여기도 그럴까요? 그러면 용산도? 이건 그렇지. 자, 신동아, 지금 이제 앞으로 재건축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 미리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돈 되는 게 어디냐? 재건축적이라 이거지. 그러면 한국 사람도 재건축 투자잖아. 외국 사람도 투자하는 거지. 재건축제. 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17명.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을 매입한 외국인은 18명. 신반포 센트럴 자이를 매입한 외국인은 18명.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사들인 외국인은 83명.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53명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강남 개포였습니다. 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네,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도, 네, 가장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에다가, 네, 가장 유망지역이라고 진짜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개포벨트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아. 쫙 거기 전부 그렇게 될 거예요. 브랜드도 좋죠. 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들이 짓는. 네. 시세도 뭐 어마무시하고요, 지금도. 네. 이런 지역에 이렇게 밀집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네, 충분한 자금력과 정보력이죠. 개포 재건축 지역은 청약 당시 10억 로또 아파트라 불릴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업 재건축 되지 않습니까? 여기 농구인 재건축 되면 제일 비싼 집이니까요. 여기다 30억이 한 28억, 9억이 25억이니까. 10m 크지 않았었어요, 분양가가? 그럼요. 30평 15억이죠. 딱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개포 재건축 아파트 매입 시기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특정한 시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D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자금 조달 계획서 82건이 제출됐고, R아파트는 2018년 7월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계획서 50건이 제출됐습니다. 이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시기에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네, 완전히 그 외국인이 산 게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그 교포, 시민교포,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강남권에 있는데 보면은 압구정, 뭐 잠실, 여기 대치동, 대부분 그 사람들의 정보력이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는 애들이 많아요. 걱정만 이제, 거기 이제 미국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살고 있고, 도포라고 할 수 없지. 사실은 가문물 외국인이죠.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해봤습니다. 국적은 외국이지만 익숙한 한국식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교포로 추정되는 다수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기존 외국인 조합원은 19명, 지난 3년 8개월간 새로 매입한 외국인은 18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한정해서 보면 서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주택들, 아파트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 옆에 있는 친구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됐었다면 외국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강남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뭐 주거 자본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게 되면은 뭐 강북이 오르고 또 수도권이 오르고 또 지방까지 오르게 되는 이게 이제 물결처럼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만약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강남 주도 크게 올렸다. 그럼 내가 뭐 부산에 사는데 아니 뭐 강남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열기로 몸살을 앓았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인들이 호주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It's no secret many Australians have a deep and abiding fear of foreign property investors, Chinese property investors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is they've taken over the housing market, forcing prices up, locking out average Aussie buyers. Just take a look around here. It's not hard to find Chinese money flowing into Australia. 호주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한국인 오덕산 씨.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구매자 이름으로 그 한 아파트가 뭐 400채다. 그러면 30채, 뭐 20채, 50채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사버립니다. 인구네들이 갖고 돈의 생각은 우리를 아예 완전히 중국인들이 주로 사들인 것은 시내의 아파트였습니다. 중국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 하우스 동네가 200만 불 동네로 바뀌어버리고 또 50만 원짜리 아파트 동네가 80만, 100만 불 바뀌는 거에 전이차였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 연기다. Sydney saw the biggest increase. 호주 부동산 시장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며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2017년까지 호주의 주요 8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50% 급등한 겁니다. 그로 인해 호주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시아 사람들의 자본이 젊은 애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호주 친구들이 봤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20대, 30대 애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들 집 살려고 한 몇 돈을 마련해봤더니 이미 아시아 애들 집값을 올려놨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집 못 사.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호주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외국인에게는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등록세도 강화했습니다. 뭐 정책 방향의 세팅, 그리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까지 그리고 외국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고 좀 체계적이다.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좀 한정을 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더 걷는 등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 때마다 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외국인들까지 와서 여기 우리 한국 부동산에 투기꾼을 투기를 하게 하느냐. 그런 행위를 옹호하거나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이거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주택 시장을 교란시킨다면은 그게 제동을 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경계경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의보 발령은 해야 된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자는 법안들이 몇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과 비교해봐도 이 원칙이 동등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자유롭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원칙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을 이유로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우리 국민에게만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